네, 안녕하세요. 2019 고교 동문 골프대회를 주관하게 된 보성고등학교 동문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70회 졸업생 서승건입니다. 이번 2019 고교 골프대회는 고교 팀별로 단체로 참가를 할수 있고, 또한 이번에는 개인이 참가할 수 있는 개인전도 저희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가 어떤 고교 동문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자기 출신의 고등학교를 통해서 개인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남자, 여자 모든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도 참석하실 수 있고 여자분도 참석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2019 고교 동문 대회를 통해서 각 고교 동문회별로 친목도 도모할 수 있고, 또 상호 서로 고교간 또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생활 속에서 각박하게 살고 있지만은, 이런 고교 대항 골프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고교 시절에 또옛 추억도 되살리고, 당시 함께 지냈던 선후배의 모습을 한번더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추억의 또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중앙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주관을 했고, 이번 2019 고교 대항 골프 대회는 저희 보성고등학교가 주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오는 10월 27일 일요일 12시에 저희가 대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시에 샷건으로 골프 플레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장소는 윈드밀 골프 코스로서, 아마 골프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한 번씩은 가보셨기 때문에 골프 코스가 굉장히 좋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참가하시는 모든 고교 동문의 골퍼들을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고교 팀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자신의 어떤 그 고교 동문을 또 만날 수 있고, 한 곳에 거주하지만은 전혀 소식을 몰랐던 어떤 그 동문들도 선배들이나 후배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관심을 갖고 이번 2019 고교 동문 대항 골프 대회에 많은 참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고교 대항 골프 대회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경품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홀인원을 하시는 골퍼에게는 저희가 지금 아주 멋진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뜩 기대를 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교 동문이라는 게꼭뭐 애틀란타에만 거주하는 고교 동문이 아니라, 애틀란타를 벗어나서 동남부의 모든 고교 동문들은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제한되어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남부에 거주하시던 모든 고등학교라든가 동문회가 있다면은 참가를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다 있습니다.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뭐 골프는 뭐 연령에 상관없이 즐기고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동문들이 선후배나 모여서 같이 우정을 나누고 옛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어떤 유대장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우승이라는 또 욕심도 낼 수는 있지만, 옛 추억을 회상하고 선후배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편안하게 만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2019 고교 대항 골프 대회는 저희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KTN TV에서 시상식이라든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제공해 주셨고, 또 스폰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교 대항 골프 대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동문들은 경기가 끝난 후 KTN 홀에서 제공하는 시상식과 푸짐한 저녁,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기실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됐습니다. 참가를 하실 경우에는 참가비가 있겠지만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애틀란타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그 골프 대회들에 비해서는 저희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번에 참가비를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회가 1인당 100불을 받는데, 저희는 요번에 그 윈드밀 거기에 멤버가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제 좀 멤버피를 그냥 한 50불 정도만 받고, 대신 멤버가 아닌 분들한테는 저희가 75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고교 동문 골프 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은 골프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운동에 대한
진정한 기쁨을 만족할 수 있고 또 고교대한 골프대회를 통해서 선후배 간의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만남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교대한 골프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직업의 많은 선후배들이 참가하여 좋은 또 자신만의 가지고 있는 경험과 많은 지식들을 논할 수 있는 좋은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교동문 화이팅!